2020 아프리카 TV BJ 대상 자 최고의 컨텐츠상 나 줘라 수상자 역시 정찬용 왔다. 대표님께서 발표했습니다. 나 줘라 라이브 부문의 최고의 컨텐츠상입니다. 그렇지. 수상자는 감스트와 와꾸대장 공주님. 그렇지. 축하드립니다. 아~ 어떤 수상이야? 자, 감스트님과 와꾸대장 공주님. 자, 두 분은 리그 오브 레전드 4연승을 진행할 동안 노방종 동약을 걸어 138시간이 넘어서야 미션을 성공을 해 유저분들에게 큰 재미를 드렸는데 방송을 지켜본 누적 유저수는 무려 1,259만여 명으로 올해 전체 방송 중 최고 누적 유저수를 기록한 컨텐츠였습니다. 자, 감스트님과 와꾸대장 공주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최고의 콘텐츠상 라이브 부문 수상하신 감스트님의 소감부터 들어볼까요? 감사드리고 이건 다 필요 없이 공주님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빙튜브 씨랑 그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좀 너무 또 감사드리고 제 방송을 켰기 때문에 제가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공주 방송을 켰기 때문에 당연히 받았을 텐데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이때 낮 방송을 제가 10만 명 찍어가지고 너무 기뻤고 저희가 뭐 시즌2를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데 봉준이랑 얘기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봉준이하고 빙튜브 씨한테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신 그때 롤 방송 시청자 유동훈 형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홍동이에요? 홍동이랍니다. 예. 자 그럼 이어서 공동 수상하신 와꾸대장 봉준님의 수상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공동으로 수상하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일단 이 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스트 형이랑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도와줬었던 우리 공만이 그리고 탱구에게 예, 이 영광을 좀 돌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매니저 빙치부도 굉장히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이 상은 다 같이 이렇게 매니저들이랑 함께 스트 형이랑 만들어낸 컨텐츠인 것 같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에 더 좋은 컨텐츠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맞다 호의를 얘기 안 했다. 호의야 고맙다. 그의 콘텐츠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스케일이 남다른 콘텐츠, 색다른 콘텐츠로 유저분들에게 재미를 선사하는 BJ 와꾸대장 공주님 올해의 버라이어티 BJ 남자 부문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공주님의 수상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너무나도 뜻깊은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무엇보다도 매년마다 항상 더 큰 상 받고 얘기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약간 힘들 것 같아서 좀 길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무엔터 식구들에게 일단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당신 때문에 트렌터 이미지가 너무 잡혔잖아. 만만이 형님은 틀이 아니야. 생각해보면 오빠 기다려주세요. 아저씨가 또 술을 많이 먹었나 보네. 오빠 저 술 한 모금도 안 마셨는데요? 그리고 저랑 같이 합방해주신 모든 BJ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좀 같이 이번 연도에 많이 컨텐츠를 했던 뭐 감스트 형이라든지 철구 형이라든지 그리고 뭐 성태 형, 그 다음에 뭐 민규, 그 다음에 뭐 등등 해서 너무나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일단 저희 직원분들이 이번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예. 빙튜브, 그 다음에 민지, 그 다음에 우리 편집자 정현님부터 해서 예,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매년 이 시상식 할 때마다 항상 누구한테 고백을 했었는데 예, 이번에는 고백할 사람이 없어서 예,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고백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너무나도 사랑하고요. 이번에 이렇게 뜻깊은 상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문제점도 보이실 거고 지가 뭐 기도를 내 보이실 텐데 그래. 대상 수상자는 BJ 감스트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스트님. 와,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응원해 주시려고 했는데. 아니야, 나 그냥 같이 보려고 온 거지. 근데 열심히 했는데 뭐 결과 안 따라주고 어떡하니? 감사합니다. 사람들 다 아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뭐 아쉬워하지 말고. 예. 며칠이면 어차피 있잖아. 너무 감사합니다. 받으나 안 받으나 어차피 나는 받았지만은 받으나 안 받으나 어차피 일주일 지나면 사라지더라고요. 연금 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돈 내는 것도 아니고 또 다시 또 파이팅하고 내년 1월부터 다시 열심히 하면 되잖아. 네. 아 어차피 교촌 치킨 받았잖아요. 그럼 어차피 이거 받았으니까 그리고 또 트로피 저 뭐 레드콤보 치킨 뭐지 한 사발 들이키고 일단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
진짜 지금만큼은 진짜 척척 안 하고 좀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말해서 저는 스테이 형이 받을 줄 알았어요. 이건 진짜 척척 아니고 저는 걱정한 게 공동대상 혹시라도 받을까봐 예 그것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걱정했습니다. 이건 진짜 리얼 팩트고 왜냐면 누가 봐도 제가 투표 기간 때 방송을 못해서 스테이 형이 진짜 투표를 계속 1등 했는데 또 제가 공동대상 받았다 진짜 더 이간질 심해지고 그 다음에 더 난리 났을 거예요. 정말 이건 진짜 리얼 팩트예요.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스테이 형이 받아서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진짜 허망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허탈하다든지 아니면 그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건 1도 없고요.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투표 기간 때 스테이 형이랑 이간질이 많았었는데 끝내서 굉장히 예 후련합니다. 예 진짜로 이제 후련하고 솔직히 척척 안 하고 못 받은 건 당연히 아쉽죠. 예 진짜로 이거 안 아쉬울 수가 없죠. 그래서 표정을 숨길 수가 없죠. 예 당연히 아쉽죠. 솔직히 말해서 이제 말을 이렇게 했을 때 예 그 제 이름이 안 나오고 스테이 형이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아쉬운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척척 안 하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이번에 뭐 제가 더 잘했다 뭐 스테이 형이 더 잘했다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보시면서 재밌었으면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리얼 팩트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1년 마무리를 좀 잘한 것 같고 이제는 더 이상 스테이 형이랑 이간질 하지 마시고 그리고 좀 약간 그 수상했으면 말하려고 했는 게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시상식도 시상식이지만 무드컵 무드컵 그 26일 27일 그렇게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알아주시고 잘 해가지고 제가 그 뭐야 우승해서 좀 무드컵 좀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